반갑습니다. 태백산직입니다. 하늘을 보는 세계 철학사, 동양 철학, 불가편입니다. 오늘의 등장인물은 원효 대사가 되겠습니다. 원효 대사는 617년에 태어나셔서 686년까지 살았던 인물입니다. 신라시대의 이승려로 원효는 본명입니다. 알려진 것처럼 이두를 집대성한 솔총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정토교의 선구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출가 후 황룡사에서 수도를 하며 661년 문무왕 1년 의상과 함께 당나라 유학길에 올랐다가 해골에 담긴 물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는 다시 신라로 돌아와 불교의 대중화에 힘씁니다. 신라뿐만 아니라 당나라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 독창적인 불교 사상가입니다. 조술론은 신문화론, 대승기 신론 소별기, 금강산맥 경론소, 화엄경소 등이 있습니다. 원효의 양력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다.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다. 원효 대사입니다. 첫 번째 논제. 탁월한 교학 연구로 진리의 새 아침을 밝혔습니다. 첫 번째, 탁월한 교학 연구로 진리의 새 아침을 밝히다. 우리나라의 한국의 고승하면은 어느 분이 떠오릅니까? 아마도 원효대사나 의상, 의천이나 진울 정도일 것입니다. 신라시대에는 원광을 비롯해서 원효 617년에서 686년, 의상 625년에서 702년 많은 고승이 나와 불교를 발전시켰습니다. 원효와 의상은 함께 당나라 유학길에 오르지만은 원효는 해골에 고인 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어 귀국하고 의상은 홀로 유학을 가서 지엄의 제자가 됩니다. 원효 첫 새벽 불교를 처음으로 빛나게 했다는 뜻으로 원효가 출가한 뒤에 스스로 지어 부른 본명입니다. 불교를 처음으로 빛나게 했다. 원효. 잘 알려진 것처럼 원효는 많은 조서를 남겨 독자적인 이론 체계를 수립하고 당시 왕실 중심의 귀족화된 불교를 민중문화로 전환해 불교의 보편화에 크게 공헌했습니다. 당시 불교는 왕과 귀족을 비롯한 상류층의 전유물이다시피 했습니다. 원효란 본명대로 그는 신라 대중 불교의 새벽을 밝혔습니다. 원효는 어려운 불교 이론을 민중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래를 지어 전파하는 등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원효는 모든 존재가 하나라는 일심사상의 근거에 모든 중생이 만물의 근원인 일심 앞에서 평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계급과 신분을 초월해 모든 중생을 위한 가르침을 펼쳤습니다. 그는 표지박에 무예, 걸림이 없다는 글을 새기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하층민들과 더불어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연불을 했습니다. 또 이 또한 출가와 제가 집에서 스님처럼 도를 닦음 차별조차도 초월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원효의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원융회통입니다. 원은 원만하게 막힘이 없는 것이고 회통은 온갖 대립과 갈등이 해소되어 하나로 통합되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종파 모든 사상을 분리시켜 고집하지 말고 보다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종합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불교의 여러 종파를 하나로 합치려는 노력에서 나온 주장, 화쟁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효가 살던 때는 치열한 전쟁의 시대였습니다.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하고 신라는 당나라에 맞서 싸우고 있었으며 백제 유민들이 항구도 드셌습니다.
삼국 통일을 이룩한 신라는 통일 국가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사상의 통일과 평화를 구축하는 새로운 이념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사상 아래 등장한 것이 바로 원융 회통가 사상입니다. 또한 당시에는 서로 대립하는 중관 학파와 유식 학파가 있었습니다. 서로 대립하는 중관 학파와 유식 학파와의 대립. 먼저 이 3세기에 용수의 뒤를 이은 제바가 대승 경전의 기본이 되는 공사상을 학문적으로 정립하는데 이것이 중관 학파입니다. 중관 학파는 2세기에서 3세기에 용수의 뒤를 이은 제바가 대승 경전의 기본이 되는 공사상을 학문적으로 정립하는 것을 중간학파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용수의 공사상은 원래의 취지와 달리 모든 존재를 부정하는 공으로 흐르고 맙니다. 그래서 4세기 후반에 이르면 무착과 세친이 대승 불교가 지나치게 공사상에 기우는 것을 경계하면서 주체적인 인식으로서의 마음을 논하는 유식학을 세웁니다. 4세기 후반에 무착과 세친이 대승 불교가 지나치게 공사상에 기우는 것을 경계하면서 주체적인 인식으로서의 마음을 논하는 유식학을 세웠다. 무착과 세친 대승 불교 가 지나치게 공사상에 기우는 것을 경계하면서 주체적인 인식으로서의 마음을 논하는 유식학을 세웠다. 원년은 두 학파의 대립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도리를 인도의 마명이 지은 것으로 알려진 대승기신론에서 찾습니다. 대승기신론. 그래서 이 책에 주석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원효의 대승기신론소입니다. 대승기신론소. 이 화쟁사생은 원효로부터 시작돼서 한국 불교의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오게 됩니다. 즉 고려시대에 교종과 선종의 통합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논제, 무지의 마음을 분석해보라. 무지의 마음을 분석해보라. 중간학파와 유식학은 대승 불교의 양대 철학적 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관학은 용수의 공사상을 통해 알아본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유식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사물은 자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 비어있다. 유식학파, 모든 사물은 자성을 가지고 스스로 성찰하는 자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 비어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즉 식에 의존하고 있다. 여기서 식이란 인식 자체를 뜻하기도 하고 인식된 내용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식에는 의식, 제6식, 말라식, 제7식, 아래야식, 제8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불교를 공부하게 되면 자주 듣게 되는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인식의 내용, 의식, 말라식, 알레야식 세 가지가 불교에서 듣게 되는 중요한 개념이다. 먼저 우리 다섯 가지 감각기관인 눈, 귀, 코, 혀, 몸을 통해 얻은 감각들은 뒤섞여 있어서 반드시 통합작용을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통합작용을 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섯 가지 감각 기관, 눈, 코, 귀, 혀, 몸. 여기서 얻은 감각들이 서로 뒤섞여 있는 것을 반드시 통합해야 되는데 이러한 통합작용을 의식이라 한다. 의식 제6 의식은 분별, 집착, 기억, 회상, 상상, 추리작용을 한다. 그리고 제6식의 뒤에서 육식 활동에 통일성을 부여하게 되고 전제가 되는 식이 제7식인 말라식이다. 말라식은 생각하고 헤아리는 식으로 자나깨나 활동하면서 인간 정신활동의 연속성을 유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말라식 때문에 자아라는 관념이 생겨 아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제7식의 뒤에서 자아의 본체가 되는 식이
제8식인 아래야식입니다. 아래야는 창고처럼 저장한다는 뜻으로 아래야는 창고처럼 저장한다. 아래야. 아래야식에는 몸과 말과 뜻으로 생긴 업의 종자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아래야식에는 몸과 말과 뜻으로 생긴 업의 종자들이 들어있다. 2. 아래야식에 저장된 종자들로부터 싹이 트고 자라 다른 여러 식의 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법은 이세 가지 유식이 변화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말들인데 이렇게 이해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깜깜한 밤에 산길을 가다가 길게 늘어진 밧줄을 보았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은 소스라치게 놀라겠죠? 순간 뱀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뱀에게 물려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실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각자 경험에 비추어 본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유식학은 이런 무지의 마음을 깊이 분석합니다. 이 무지는 단지 우리 표면의식, 육식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육식이 표면의식입니다.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래야식, 제8식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식학의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과거의 경험을 모두 종자의 형태로 저장하고 있다는 아래야식 내부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 지혜의 마음을 얻는 데 있습니다. 대원경지입니다. 대원경지. 중간학파는 앞서 대승불교에서 보았듯이 세계의 참모습은 실체가 없다는 의미에서 공이라고 합니다. 중간학파는 앞서 대승불교에서 보았듯이 세계의 참모습은 실체가 없다는 의미에서 공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에는 실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모두 있다거나 없다거나 하는 상대적인 견해에 빠져 참된 세계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유식학에서는 우리가 보는 외부의 세계를 마음이 주관적으로 산출해낸 관념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식이 변하거나 식이 만들어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지혜를 얻은 사람은 새로운 의식의 차원에서 사물의 참모습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유식학의 목표는 지혜의 마음을 얻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중관은 모든 집착을 깨는 공에 치우치고 유식은 모든 법을 세우는 유에 빠져 서로 대립하게 됩니다. 세 번째 논제는 일심이 우주의 궁극적인 실체다. 일심이 우주의 궁극적인 실체다. 원연은 허무주의에 빠지기 쉬운 중간과 위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유식을 모두 비판합니다. 허무주의에 빠지기 쉬운 중간과 위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유식을 모두 원연은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우는 것, 입과 설립과 깨는 것, 파, 있는 것과 유와 없는 것, 무를 서로 대립하는 차원에서 보지 않고 그 뜻을 살려 공평하게 귀일시키는 철학을 전개합니다. 이제까지 대립해오던 중간과 유식이 대승기신론에 이르러 비로소 하나의 마음 일심으로 종합되는 것입니다. 그 대승기신론의 기본 사상이 한 마음에 두 가지 문이 있다. 라는 일심이문론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문이란 진여문과 생멸문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문이란 진여문과 생멸문. 진여문은 마음의 참된 그대로의 모습을 강조하는 중관사상을, 진여문은 마음의 참된 모습을 그대로 강조하는 중관사상, 생멸문은 마음이 움직이고 변하는 모습을 강조하는 유식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연은 이 두 가지 문이 같지도 다르지도 않기 때문에 각계 동화되지도 않고 다르게 이질화되지도 않으면서 서로 화합하고 통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시 말해, 두 문이 서로 단절이 된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통할 수 있는 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원연은 대승기신론소에서 대승의 뜻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대승의 뜻은 광범위하나 신법은 하나다.
신법, 마음의 법. 이 마음에 의해 대승의 뜻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 마음이 일어나면 만 가지 법이 일어나고 한 마음이 없어지면 만 가지 법이 없어진다. 크다고 하자니 틈이 없는 작은 곳에 들어가도 공간이 남고 작다고 하자니 밖이 없는 큰 것을 감싸고도 남음이 있다. 있다고 하자니 한결같이 텅 비어 있고 없다고 하자니 만물이 이것으로부터 나온다. 뭐라 이름을 붙이기 어려워 대승이라 한 것이다. 원효의 깨달음이 무엇이었나요? 일체 유심조? 모든 존재가 다 한마음이 지어낸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원효의 깨달음. 일체 유심조. 모든 존재가 다 한마음이 지어낸 것에 불과하다. 결국 본질은 하나 일심입니다. 대승기 신론소에서 일심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깨끗함과 더러움은 그 성품이 둘이 아니고 참과 거짓 또한 서로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하나라고 한다. 그러나 이 둘이 없는 자리에 모든 법의 실, 참됨과 허공과는 달라 서로 신령스럽게 아는 성품이니 이를 마음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미 둘이 없는데 어찌 하나가 있으며 하나가 없는데 무엇을 일러 마음이라 하겠는가. 이 같은 마음의 도리는 말을 여의고 생각을 초월했으니 무엇이라고 지목할 바를 몰라 억지로 이름하여 일심이라고 한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첫 구절에서 분별하는 마음을 일으키기 전의 마음이 일심이라고 했으니 일심은 깨끗함과 더러움, 참과 거짓을 일으키기 전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구절의 둘이 없는 자리 또한 분별하는 마음을 일으키기 전의 마음이므로 일심입니다. 그런데 분별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마음 상태는 아닙니다. 마음의 분리가 일어나기 전에도 뭔가 인지하고 느낍니다. 그래서 원효는 허공과는 달라 스스로 신령스럽게 아는 성품이 곧 마음이라 했습니다. 원효는 허공과 달라 스스로 신령스럽게 아는 성품이 곧 마음이다. 마지막 세 번째 구절에서 원효는 그러나 이미 둘이 없는데 어찌 하나가 있으며 하나가 없는데 무엇을 일러 마음이라고 하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일심은 분별하고 차별하는 마음이 아니듯이 둘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라고 한다면 이 역시 다른 무엇과 분리시켜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니 둘이니 하는 모든 것은 분별이니까요. 둘이라는 것은 하나에서 나온 것인데 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다 마음을 붙여 설명하자니 원효도 곤란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원효는 마지막 구절에서 이 같은 마음의 도리는 말을 여의고 생각을 초월했으니 무엇이라고 지목할 바를 몰라 억지로 이름하여 일심이라고 한다고 말합니다. 억지로 이처럼 뭔가 특정한 것을 지칭해서 이름을 붙이면 그것을 분리와 분별을 낳기 마련입니다. 원효가 말하는 핵심 사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은 모두 일이면서 다이고 다이면서 만을 다짭니다. 다이면서 일의 관계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융 회통 사상입니다. 이를 화쟁 사상이라고도 하는데 원융 회통의 논리 체계를 이루는 말입니다. 화쟁은 서로 다른 쟁론, 논쟁들을 화합시킨다는 말로 모순과 대립을 하나의 체계 속에서 다룬다는 뜻입니다. 특정한 교설이나 학설을 고집하지 않고 비판과 분석을 통해서 보다 높은 가치를 이끌어내는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효사상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의상, 원효의 말이 상당히 심오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화쟁은 어떤 면에서 적당한 타협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화쟁은 서로의 입장에서 한 발씩 양보하자는 뜻입니까? 답변상, 원효의 기본 논리는 화쟁의 논리입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화쟁은 논쟁을 조화시키는 것입니다. 논쟁이란 본래 다른 견해, 다른 생각에서 생깁니다. 하지만 원효는 쪽빛과 남빛이 하나이고 물과 얼음이 근본적으로 같은 것처럼 근본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물과 얼음은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물과 얼음이 각각 내가 진짜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 우습겠죠? 이처럼 근본을 생각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모든 경전, 모든 이론과 말씀, 각각의 주장도 근본이 같다면 다툴 필요가 없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 근본을 하나의 마음, 즉 일심으로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두 다 잘 아는 오뇨대사의 해골 바가지의 물을 예로 들어봅시다. 오뇨가 마신 물은 본래 같은 물인데 한밤중에 마신 물과 아침에 마신 물맛이 서로 다릅니다. 이때 바뀐 것은 물이라는 물질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마치 색안경을 쓰면 온 세상이 달라 보이듯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물질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바뀌니 물질에 대한 감과 물맛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마음을 달리 먹으면 물질조차도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때 오뇨가 깨달은 것은 바로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는 명제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는 명제. 오뇨의 깨달음입니다. 이걸 한자성어로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 일체 유심조. 그래서 오뇨는 모든 것의 근원을 마음으로 보고 하나의 근원이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오니 다투지 말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상, 일심을 깨닫게 되면 무명에서 벗어나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되나요? 답변상,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우리 눈앞에 있는 이 현실 세계는 사실 우리의 마음을 떠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꿈의 세계는 나의 바깥에 존재하는 객관 세계처럼 여겨지지만 꿈에서 깨어나면 곧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꿈속의 나는 물론이고 꿈속의 너, 꿈의 세계 모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현실 세계를 가능하게 한 것은 일심인데 우리는 이 세계를 헤아리는 식, 말라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실제처럼 여깁니다. 만약에 이 세계가 일심이 작용한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현실이 꿈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꿈이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다. 오뇨사상. 탁월한 교학 연구로 진리의 새 아침을 깨우치다. 무지의 마음을 분석해 보아라. 일심이 우주의 궁극적 실체다 라고 주장한 오뇨사상을 함께 하셨습니다. 태백산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